안녕하십니까. 하이하이하이, 어서 오십시오. 네, 오신 걸 환영합니다. 웰컴. 하이, 사양. 하이하이하이. 하이. 헬로. 요, 쟈니. 헤이요. I'm doing fine. Thank you for asking. 누구세요? 뭐야? 뭐야? 잠깐만. 하고 있어. 그래서 왔어. 그래서 왔어? 여러분, 그분이 오셨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어. 오실? 근데 여기 앞에서 볼게. 네, 그분이 오셨습니다. 도영이가 오셨습니다. How was your day? My day was fantastic. I did wake up at 5 a.m. but you know, I am here in Japan. We had a safe flight. The weather was okay. 뭐가 그렇게 웃겨? 그냥 자세가 약간 아무도 모를걸? 웬일로 이렇게 방을 덮게 해놨어? 덮고 싶어하게? 조금 내려주라. 그치? 아,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좀 추워가지고 올렸는데, 그, 반칙욕하고 나니까 좀 더워. 뭐, 하나 마셔도 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Hi from Paris, hi from Japan. Who's with you? 도영이가 같이 있습니다. I'm with 도영이. 뭐 해? 인스타 라이브 해. 왜? What is my favorite food? What is my favorite food? Today my favorite food is sushi. Johnny, it is Doi. You are correct. High five. 네, 저는 방금 네, 반신욕을 마치고 인스타 라이브를 한번 켜봤습니다. 이따가 또, 할 타이밍이 좀 애매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한번 켜봤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 더워요. 오늘 반칙욕을 하는데, 제가 물 조절을 조금 못해가지고, 물 안에 들어가는 게, 한 8분, 10분 걸렸던 것 같아요. 진짜 천천히 들어갔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TMI. 스포 가보자. 나 미치겠어. 미치겠어. 아, 나도 미치겠어. 도영이는 미치겠어. 미치겠어. 아니야, 미치겠어라고 했어. 미치겠어? 수어. 미치겠어. 나도 진짜 미치겠어. 빨리 컴백하고 싶어요. 네, 빨리 컴백하고 여러분. 싶어요. 진짜 노래가 너무 좋아. 미쳤지? 미쳤어, 진짜. 노래 미쳤지? 진짜로. 진짜 찐으로. 진짜 거짓말 아니라. 이전까진 살짝 거짓말했던 것 같은데 이번엔 거짓말 거짓말쟁이. 살짝 거짓말 못해서 좋다고 했었는데 이번엔 진짜 거짓말 하나도 없이 너무 좋아요. 아, 저는 살짝 과장을 했다면, 이번에는 과장이 전혀 없다. 이거죠. 진짜 미쳤어. 여러분 들었죠? 그 정도로, 이번 곡, 타이틀 이름 나왔지? 질주. 아, 질주. 투 배, 부를 뻔. 아, 부를 뻔, 아. 내가 형한테 얘기했나? 뭐지? 그 질주라는 제목 떴을 때, 막, 어떤 팬이, 혹시 가사에,
막 광야로 질주 브라 이런 거 있으면 진짜 SM 죽일 거라고. 어떤 팬이 막 그렇게 쓴 거야. 있잖아. 어? 아니야, 거짓말 하지 마. 광야로 가, 광야로 브라, 투 베리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네, 이거 아니에요. 광야로 질주 이런 건 없으니까. 광야로 질주, 광야로 질주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브릿지예요. 맞잖아. 이게 브릿지잖아. 광야로 질주. 도영이 반응이 없어. 재미없어. 진짜 광야로 질주 이런 거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해도 믿는 사람 없죠? 그막 그거 스포 자니 브릿지 스포 이러면서 엄청 뜨는 거 아니야? 그거? 아, 여러분, 아니라고. 광야로 질주, 광야로 질주. 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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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꺼지네요. 광야로 질주, 광야로 질주. 좀 캐치한데? 네. 아, 뭐야? 넌 뭐야? 왜? 뭐야라고 해가지고. 아, 갑자기 그 끊겨가지고. 아마 그냥 여기 와이파이가 잠깐 끊겼나 그랬을 거예요. 뭐야 뭐야? 넌 뭐야 뭐야? 아 꺼졌나 봐. 아까 우리가 얘기한 거 언제부터 꺼졌지? 모르겠네. 저도 약간 말하기 바빠가지고 꺼진 줄 몰랐어요. Hey babe, what you doing? I'm a doing in my room, doing it still live. Baby, it's you. 일본 어때? 솔직히 말해서 그 오자마자 그 스시마 먹은 거 빼고는 한 거 솔직히 딱히 없어요. 맞아요. 네. 근데 날씨도 좋고 조금 흐리긴 한데 날씨 좋고 게임 할 수 있고. 네. 일본 와서 롤토 하는 자니. 광야로 질주. 광야로 질주해. 아, 머리 너무 덜 말렸어. 네, 머리 색깔 아주 잘 빠졌죠. 애매하게 말려가지고 이게 오 이런 헬스타일은 어때요 여러분? 오바죠? 광야를 질주. You're handsome. My hair is not that long. You've seen longer. TMI 아까 얘기했어요. 스포 좀 할 게 없나? 스포? 어제 태용이 한 거 보니까 좀 잘했던데. 했어? 태용이 형? 몇 개 보긴 했어. 아 진짜? 근데 약간 좀 나중에 가서 알 정도? 아 근데 사실 타이틀곡 스포도 그런데 앨범 전체를 어쨌든 팬들은 다 좋아할 거니까 앨범. 아니 얘 그 팬미팅 때 쳤더만. 뭐를? 질주를. 맞아 태용이 형이. 그래서 난 솔직히 좀 반대였는데 태용이 갑자기 해버려가지고 다 당황했잖아. 이게 매니저 형들도 막 밑에서 막 이랬어. 눈 엄청 커졌어. 아 근데 이게 아홉 명을 다 자제시키기도 쉽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저는 자제하겠습니다. 앨범 스포를 해봐. 앨범 스포. 앨범 스포? 일단 총 12곡이 있고요. 아 어제 우리 아이디 어제지? 어제. 와씨, 어제 아이디 촬영 한 아이디 데이여가지고 아이디 촬영 한 4시간? 누구지? 누구세요?
어, 테일? 아, Is that you, 테일? 뭐 하고 있는지. 난 입 입도 털고 있길래. 아, 좀 털고 있긴 했어. 뭘 털어? 털고 있긴 했어. 이따 조금 더 같이 털어줄게요. 어, 오케이. 어. 나도 갈게. 뭐야?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같이 있어주라. 네, 테일 왔다 갔고요. 도영이는 갔어요. 갔어. 테일 지금 호텔입니다. 호텔 누구 왔어? 방금 얘기했어. 한 두 번 얘기했어. 나 한 번 더 얘기할게. 태일이 형이랑 도영 둘 다 갔어요. 또. Why are you so cute? 스타일링이 아주 오늘 좀 특별한데? 머리를 이래서 약간 대충 말리면 안 돼. 체리밥 머리 아니야? 체리밥 머리? 아, TMI. 한국 와서 처음 머리 말리기 시작했어요. 아, 미국에서 한 번도 말린 적 없었어. 어. 아, 진짜 그럼 머리 빠지지 않아? 그때 어렸잖아. 이 머리 말리는 문화를 처음 알게 됐어. 내 DJ 하는 거 기대해 달라고 했어. 나도 봤어. 티저 뜬 거. 되게 멋있게 찍었던데. 원 테이크. 어. 그 우리 컨텐츠가 주시는 분이. 어. 남자분. 누구? 남자분. 컨텐츠 찍어주는 남자분? 카메라 감독님? 어. 아. 그분이 찍어줘 가지고 원 테이크 원 킬. 언제 그거는 한 거야? 아니. 아, 나는 이미 했지. 아, 근데 그게 나오는 거야, 나중에. 어. 약간 랜선 EDM 파티 이런 건가? 그게 뭐야? 그러니까 DJ 쇼라고 하면 될 것 같아. 어, 그러니까 관객은 없는데 영상으로 나가는. 관객이 있어. 아, 있었어? 아, 근데 약간 쇼를 위한. 아, 약간 아, 댄싱도 아, 들어가 있는. 아, 약간 아, 구성 아,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분들 진짜 고생 많았어요. 왜냐면 한 시간 동안 약간 더운 데서. 아, 형도 그럼 한 시간 동안 음악을 튼 거야? 당연하지. 우와, 진짜 힘들었겠다, 형도. 조금 더웠는데 되게 재밌게 했어. 은근 호응도 좀 커가지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쇼미 만관부. 만관부가 뭐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관부. 만관사도 있어. 만관사. 사랑? 어, 아니다 이거. 많은 관심. 어? 만관사부. 만관사부. 아, 만관부 말 것도 있었는데. 많은 관심. 아, 기억이 안 나네. 만사부인가 만사부? 만관해. 만사부. 만관부 여러분. 만관부. 아, 근데 오케이, 쇼미도 얘기했고. 컴백 스포 좀 했어? 어, 약간 앨범 스포 했어. 뭐 어떻게 했어? 재미없게 그, 한 거 아니야? 뭐. 재미없게 했지, 당연히. 나 스포를 잘 못하겠어. 아, 근데 어려워. 솔직히 우리가 뭔 말을 해도 그 나오면 알게 되잖아. 어. 그래서 이게 엄청 많이 막 얘기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막 노래만 부르지 않는 이상. 아, 어제 저희가 아이디 촬영을 해가지고 가사 내용 이런 걸 아는데, 이게 저도 어제 처음 알았는데. 어. 이 자신만의 주관, 뚜렷한 주관으로 남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뭔가. 어, 나는 알고 있었어. 아, 그래?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고 하더라고. 나는 그냥 약간 우리 멋쟁이야. 아, 그냥 앞으로 질주를 한다. 어, 그러니까 남의 어.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우리 의견과 주관대로 해나간다. 약간 이거더라고. 오케이. 이런 내용의 어, 타이틀곡이고요. 영어로 하자면 The song is about 질주. Two baddies is about, the lyrics are about
just really going straight forward, not caring about or not being bothered by your surroundings, not really caring about what can stop you from moving forward, you know? And it has a really great message, but we look really good. So, yeah. The message is good, and our looks are good. Yep. I don't know why I said that, but yeah. That's what the song is about. 근데 진짜 부르고 싶다. 이번에 정말 정말 따라 부를 수 있어요. 진짜 really. 아 진짜. Really really 노래방 가서 부를 수 있어요. 진짜로. 진짜로. 맞아. 진짜로. 진짜. 아 진짜로? 진짜로. 몰라 혹시. 근데 약간. 뭐 재현이 파트? 아 빨라서. 그건 좀 연습하면 돼. 맞아. 아 근데 나는 노래방이 SM의 그 음악성을 못 따라오는 것 같아. 아 그치. 노래방의 이 반주가. 그치 우리만 그 MR만 들어봐도. 약간 너무 비어. 다르지. 다르지. 근데 우리 곡들 들어보면. 좀 비싼 게 느껴져. 맞아요. 약간 이번에 되게 힙합 색깔이 강한 앨범이 될 거예요. 네. 힙합. 근데 좀 위트 있는 곡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위트 있는 곡이고 어느 정도 조금 웃으면서 할 수 있는 Alright. 그런 퍼포먼스과 다 어우러진 것 같아요. 맞나? 맞아요. 어우러진. 약간 딱 처음 한번 들으면 딱 귀에 무조건 꽂힐 것 같은 느낌? 우리도 사실 들었을 때 딱 그 후렴은 완전 기억 남았잖아. 그치. 그래서 바로 기억했잖아. 그 부분. 난 그래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난 프리코어가 진짜 좋아. 프리코어가 약간 영웅과는 달라요. 좋아. 영웅 같아서 좋아. 이게 진짜 제일 큰 스포 아니야? 영웅 같아. 그리고 그 구성이 영웅이랑 똑같아. 그거야 그렇지. 구성이 영웅이랑 똑같아. 브릿지 찢어요, 도영이. 여기 해도 되나? 그런가? 브릿지 뭐 어차피 나와야 알겠지만 브릿지 때문에 녹음 세 번 했어. 진짜? 왜냐면 멜로디를 딱 처음에 해서 했는데 그 유영진 이사님이 맞다. 이런 거 말고 좀 이렇게 해서 바꿔보라고 해가지고 또 바꾸고 박자가 조금 늘어났잖아. 늘어나고 또 그리고 멜로디 버전이 한 3개 정도 있었어. 그래가지고 다 해봤어? 그거 다 보내고 거기서 유영진 이사님이 이걸로 가자 이러면서. 잠깐 근데 내가 들은 게 파이널 맞지? 파이널. 근데 너무 좋아. 신나. 생각만 해도 신나. 왜냐면 바로 끝나고 바로 댄스 브레이크야. 곡 구성이 진짜 여러분 맞다. 방금 내가 한 거 진짜 나중에 들어보면 뭔지 알 거예요. 교차 편집 부탁드려요 나중에. 그건 좀 내가 아까 앨범 스폰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약간 페스티는 알고 질주는 뭐 계속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곡은 약간 그 트랙 나오지 않았나? 안 나왔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나왔나? 아무튼 세 번째 곡은 조금 약간 되게 힙 약간 NCT 127만 할 수 있는 R&B 약간 R&B 힙합 약간 진짜 그 인상이 진짜 뚜렷한 노래지. 레이백이 미친. 맞아. 레이백이 미친. 맞아. 그런 곡이고 하고 4번이 다음 곡이 다음 곡은 이제 도영이의 최애곡이고 내가 아까 말했는데 도입부 미쳤고 아니야! 찢었고. 불시착이야 4번. 아니야! 4번 불시착이야. No. 아니야 내기?
뭘 또 내기야 여러분 뭐 들었어요? 4번 불시착 일걸? 나 노노노 나 진짜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 나 매일 들어 아니야 그 순서가 형이 그런 거야 어제 우리 그 라디오 그 했을 때 4번이 불시착이었어 아 봐봐 어디서 봐 근데? 보내준 걸로 봐 내가 맞겠지 제발 갑자기 틀리기 싫어 제발 여러분 도영이 아 4번 싶다면. 불시착이고요 아 진짜? 5번 디자이너 아 진짜? 6번, 오 미안 여러분 6번 윤슬 어 6번이에요? 내가 말했던 거는 그럼 6번 트랙이다 도영이 도입부 미쳤고 나랑 테일이 형 약간 어우러지는 그 맞아, 목소리 맞아. 그 포인트 솔직히 아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앨범에서 녹음했던 부분 중에서 노래를 제일 잘했던 것 같아 아 진짜? 아, 맞아 좋더라 진짜 좋아 그리고 형이 태일이 형이랑 목소리 잘 맞는다고 얘기했던 게 뭔지 알겠지? 얼마인지 알 것 같았어 들어보는데 왜냐면 약간 태일이 형이랑 제 목소리가 같이 붙이는 경우가 거의 뭐 없었지 많았... 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터치? 아 터치 있다 너무 짧으니까 근데 그거 그리고 그거는 화음보다도 그냥 옥티브 내린 거니까 도영이에요 여러분 도영 it's 두영 아 예스 목소리 보이스 올리고요 지금 저는 한국식 스포해봐 어? 한국식 오케이 그 불시착? 불시착은 일단 켄지 누나 노래여가지고 더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근데 일단 브릿지에 나오는 이게 약간 R&B 같으면서 힙합 같으면서도 되게 약간 근데 멜로디는 약간 발라드 같은 느낌도 조금 있고 근데 이게 한 곡에 뭔가 장르가 여러 가지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딱 브릿지에서 자니 형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뭔가 어? 갑자기 장르가 달라져서 거기가 진짜 좋아 예를 들어 그 곡의 색깔을 내가 생각을 해본다면 파란색과 노란색인 것 같아 뭔가 그런 섞여있는 yeah 아하 아하 왜? 어 뭐가? 그럼 마이크 체크하는 거였어 어 그리고 5번은 디자이너예요? 디자이너 나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좋아하는 수록곡이죠 신나요? 이거는 이 곡은 약간 한 2009년? 10년? 2000년대 곡 느낌이 나는데 그 앞에 처음 들었을 때는 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갑자기 무드가 바뀌면서 아 곡이 정말 상큼해져요 맞아요 너무 상큼해 너무 상큼해 가사도 좋아요 디자이너라는 약간 제목만 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되게 그냥 밝고 그런 노래입니다 네 그리고 윤슬은? 윤슬은 말했고 되게 미니멀한 미니멀하지 미니멀한 느낌 특히나 도입부에는 그리고 다 전체적으로 와 도입부 여러분 들으면 감동합니다 아, 나 근데 감동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아 나도 들어봤는데 약간 실망했어 나도 녹음하면서 와 대박 녹음하면서 와 대박 나는 도영이의 자신감이 너무 좋아 생각하면서 했는데 딱 모니터 듣는데 어? 뭐야 튠 잘못했나?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도영이의 귀가 이제 본인 목소리다 보니까 귀가 높아서 그러는데 제가 들었을 때 다른 멤버들이 들었을 때 아마 여러분도 들었을 때 너무 감동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7번 흑백영화 흑백영화 흑백영화는 진짜 흑백영화에 나올 법한 맞아. 그런 그리고 곡이에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올 파트가 진짜 완전 올 파트여가지고 올 파트가 어떻게 되죠? 너와 날 아 맞다 여기가 진짜 이렇게 손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 느낌 아 다 같이 콘서트 때 하면 좋을 것 같아 못 들었나?
까비. 그리고 8번 플레이백입니다. 플레이백은 진짜 노래가 거꾸로 가는 느낌이 있어. 어, 그치. 약간 좀 반복하는 감이 좀 있고 약간 뒤로 걷게 하는 느낌? 어, 맞아 맞아. 조금 막 독특한 곡이고 이면서도 좀 평범한 곡이야. 좀 되게 오묘한? 근데 또 밝은가? 근데 진짜 소스들이 약간 그 옛날에 막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거 뒤로 하면은 그런 느낌이야. 뭔가 음악 전체가 약간 테이스티는 약간 나중에 리믹스 만들어가지고 클럽에서 틀고 싶은? 맞아, 약간 그런 진하죠, 되게 진한 색깔의 곡이에요. 색깔이 아주 진합니다. 진하다고 생각하면 약간 진짜 그냥 빨간 입술이 아니라 약간 purple 좀 섞여 있는 빨간색 진짜 그 립스틱 느낌이에요. 노래 립스틱 말고 진짜 약간 우리 엄만 그 루즈라고 말하던데 맞아? 그렇기도 하지. Lose 느낌이에요. 노래가? 어. 10번은 바이라민. 바이름 나중에 비타민 광고에서 우리 곡 나와도 될 법한 맞아, 그런 맞아, 느낌의 맞아, 맞아. 곡이에요. 진짜 직접 여러분도 이 노래를 들으면 똑같은 생각할 겁니다. 가사가 그리고 뭔가 약간 되게 되게 재밌게 받아들인 사람 많을 것 같아. 약간 자기 영양제 챙겨 먹으면서 그치 뭔가 이 노래 생각이 비슷한 A, 바이타민 B, 바이타민 C, 바이타민 D 그런 노래입니다. 11번 LOL 이게 우리가 처음 녹음한 건가? 그런가? 약간 아니야, 앞쪽에 녹음한 타임랩스가 1번일까? LOL이라는 곡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LOL 느낌? 약간 밝은 LOL 맞아 해찬이 목소리가 되게 예쁘게 맞아, 나왔어. 맞아. 되게 딱 그 예쁜 해찬이 목소리로 보냈어. 마지막은 127입니다. 오, 이 곡은 나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조금 Dreams Come True 미국 버전 같아. 약간 한국의 Dreams Come True 약간 옛날 뭐 2000년대 90년대 이과라가 이 노래도 미국의 약간 옛날 느낌 노래야. 약간 쪽 약간 2000년대 딱 그때 막 제가 말했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좀 디자이너라는 곡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곡이 더 맴돌아요. 127이? 어. 아, 진짜? 어. 도영이 어디야? 옆 침대에 있어. 와 근데 다 말했다. 다 이 정도면 다 말했다. 솔직히 고마워해라. 아 그래서 제가 혼자서 이렇게 아니 그 오늘 제가 127 그 담당자거든요. 근데 정말 호텔 안에만 있는 바람에 할 거 없어요. 찍어서 올릴 게 없지. 그래서 그냥 혼자서 이게 놀다가 약간 필터 같은 게 좀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진짜 웃겨 이거. 아 진짜 빨리 컴백하고 싶어. 날짜 너무 많이 남았어. 아우. 어? 아우. 아. 아. 여러분은 우리 그 영상 같은 거 올라오는 거 잘 보고 있나요? 궁금하다. 챌린지 근데 시작한 거지? 무슨 챌린지? 우리 챌린지들. 몰라?
여러분 하고 있어요? 나 진짜 검사한다. 부탁해요. 오이. 아 이건 아까 했고. 우. 나 배고파. 배고파? 어 밥 먹자. 나도 약간 오랜만에 일하는 거라 조금 재밌어. 어 진짜? 저기 서리는 누굴까? 서리? 서리의 하루인 그 필터가 있어. 서리 누구세요? 그 필 만드신 분 아니에요? 그런가? 필터 만들 수 있잖아 자기가. 아 그래? 응. 오. 네, 조금 이거를 이걸로 조금 있다가 먹는다면 뭐 먹을 건데? 그냥 빨리 먹을 수 있는 거 아무거나 여기서. 아 더워. 더워. 아 더워. 여러분 저는 그럼 이만. 이거 얼굴 약간 통통하게 나온다. 저는 이만 좀 가보겠습니다. 그 담당자로서 뭐를 더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마지막일지도 아닐지도 잘 모르겠어요. 노력은 하고 있어요. 후방 카메라 보여주면 저는 한 대 맞을 수도 있어가지고. Sorry. 일단 뭐 SM타운 재밌게 봐주시고. 볼 수 있나? 어 비욘드도 있어. 이번 SM타운 일본에서 도쿄도 맞겠지? 되나? 도쿄도 맞지? 아 혹시나 모르니까. 맞아. 도쿄돔에서 하는 이번 3일 재밌게 봐주시고요. 저희는 항상 열심히 멋진 모습으로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번 컴백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재밌는 것들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도영이 심지어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뭐 연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레지던스 연습하고 있어요. 네, 질주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번 앨범 정말 진짜로 띵곡들이 많으니까. 왜 빨리 시간 안 지나가는 거야? 정말 시간 안 가죠? 어. 저희도 그렇게 느낍니다. 진짜. 네. 티저 왜 이렇게 일찍 띄우는 거야? 그래야 되나 원래? 아 티저보다도 약간 무드지. 아 맞아. 왜? 스포까진 아닌데 우리 저희 저번에 스티커 때 했던 것처럼 그거 찍었어요. 스틱 투게더 같은 거, 리얼리티 같은 거 찍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나올 거예요. 우리 리얼리티 찍었어? 아니 있잖아 우리 가가지고. 아 배드민턴 치고. 아 네네 우리 약간 MT 느낌. MT 느낌. 이거 어떻게 말하더라? 그 MT 느낌으로다가? 어 MT 느낌으로다가. 맞지? 어, 좋아. 요즘 최근에 배운 거. 그때도 노래방 기계 있어가지고 진짜 겁나 오래 했어요. 네. 조금 더 오래 하고 싶긴 했는데 아쉽게도. 네. 그때는 촬영이어가지고. 네네. 더 길게 못했어. 약간 눈치 보여가지고. 아무튼 그것도 나올 거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네.
컴백 기다리는 거 심심하지 않게끔 하려고. 아 근데 계속 뭐 나올걸요? 컴백까지? 그래서 시간이 안 간다라고 느끼겠지만 저희도 그것도 똑같이 느끼지만 그 중간에 있는 컨텐츠들이 아주 많으니까 재밌는 솔직히 말해서 컴백이 과정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소중함을 저는 더 느끼고 아끼려고 할 거니까 여러분도 그래줬으면 좋겠네요. 또 뭐 얘기할 거 있나? 아 그 제 DJ 쇼도 예쁘게 봐주시고요. 만관부 만관사부 맞지? 만관사부 해주시고요. 아 뭐요? 왜? 아니 이게 끝인 것 같은데요? 아프지 말고 밥 먹고 아프지 말고 웃고 밥 먹고 행복하고 웃고 컴백 기대해주고 행복하고 컴백 기대해주고. 과정 느끼고 즐겨주고 같이 그럼 빠이 안녕 빠이 바이바이